회전근 강화 훈련 외회전. 이 동작은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밴드를 허리 정도 높이에 고정하고 옆에 섭니다. 이때 턱은 아래로 살짝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고정된 밴드를 왼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앞으로 90도로 접어 가슴을 활짝 열어 날개뼈를 모아 고정시켜줍니다. 팔꿈치는 옆구리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띄워주세요.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밴드를 바깥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당겼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10번 반복하겠습니다. 일정한 힘을 유지하며 반동 주지 않고 천천히 진행할게요. 손이 몸통 뒤로 넘어가거나 어깨가 뒤틀리지 않도록 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밴드를 오른손으로 잡고 팔꿈치를 앞으로 90도로 접고 가슴 펴고 바깥 방향으로 쭉 당겨줍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밖으로 넘겨주면 돼요. 이렇게 10번 반복하겠습니다. 어깨에 힘 빼고 턱 당기고 가슴 펴고 일정한 힘을 유지하면서 할게요. 천천히 힘 풀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회전근 강화 훈련 내회전. 이 동작은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밴드를 허리 정도 높이에 고정하고 옆에 섭니다. 이때 턱은 아래로 살짝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고정된 밴드를 오른손에 잡고 팔꿈치를 90도로 접고 가슴을 활짝 열어 날개뼈를 모아 고정시켜줍니다. 팔꿈치는 옆구리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띄워주세요. 수건을 말아서 팔꿈치와 옆구리 사이에 끼워도 좋습니다. 밴드를 배꼽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날개뼈 풀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총 10번 반복하겠습니다. 밴드 강도가 너무 강한 경우 밴드와 가깝게 서서 진행하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어깨에 힘 빼고 턱 당기고 천천히 배꼽 방향으로 밴드를 당겨주세요.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왼손으로 밴드 잡고 팔꿈치를 90도로 접고 가슴을 활짝 열어 날개뼈를 모아 고정시켜줍니다. 밴드를 배꼽 방향으로 천천히 당겼다가
날개뼈 풀지 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총 10번 반복할게요. 팔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90도를 유지하며 밴드에 반동 주지 않고 진행합니다. 상체 숙이지 않고 코어에 힘 주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할게요. 천천히 힘 풀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회전근 강화 훈련, 외회전. 이 동작은 어깨를 감싸는 회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먼저 밴드를 어깨 정도 높이에 고정합니다. 이때 턱은 아래로 살짝 당기고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고정된 밴드를 오른손에 잡고 팔꿈치를 90도로 어깨 높이로 올려 접어줍니다. 반대쪽 팔은 자연스럽게 허리에 둘게요. 어깨에 힘을 빼고 가슴을 활짝 열어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팔꿈치는 고정한 상태에서 천장을 향하고 있는 손등 그대로 유지하며 밴드를 천장 방향으로 당겨줍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손 내려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동작 총 10번 반복할게요. 손목과 팔꿈치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밴드를 당겨 올릴 때 손목이 어깨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쪽 진행해 볼게요. 왼손으로 밴드 잡고 팔꿈치를 어깨 높이로 90도로 접어 올리며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후 하고 내쉬면서 팔꿈치는 고정하고 손등 방향 그대로 유지하면서 밴드만 천장 방향으로 쭉 10번 당겨줍니다. 밴드 저항이 너무 강한 경우 밴드를 살짝 느슨하게 잡고 진행하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힘 풀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삼성생명 바로바디 프로젝트.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